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NH 제23호 스펙 상장이죠. 네, 금액은 예상과 비슷하게 2,100원 언더에서 네, 시작을 할듯 보여지고요. 저 같은 경우는 청약을 네, 뭐 수수료 없는 나무 멤버스로 되어 있는 계좌만 네, 청약을 했고요. 25주 내외를 배정을 받았고 네, 장은 시작되었고 네, 아직 시가는 결정되지 않았고요. 시가는 2,085원에 결정이 됐고요. 25주씩 받았으니까 한 2,000원씩인가요? 네. 딱 수수료만 네, 뭐 네, 수수료 낸 분들을 위해서 수수료만 만들어준 거고 며칠 전에 상장했던 교보 제12호 스펙이죠. 뭐 12호 스펙도 비슷한 가격대에 위치해 있고 KB 제25 스펙도 네, 스펙들이 가격이 조금씩 다 내려왔죠. 예전에는 2,150원, 2,220원, 뭐 2,250원 내외에서 움직였는데 보통 한5% 내외씩 다 내려왔고요. 적게는 2, 3%. 지난주에 상장했던 스펙 종목들은 아직 담지는 않았고요. 네, 그냥 조금 지켜보고 있습니다. 네. 다행히 지수는 네, 급락을 좀 지나친 것 같고요. 조금은 반등 이후에 보합을 가는 듯하고 다행히. 네, 일단 뭐 청약으로 받은 네, NHK, NH 스펙 23호는 다 매도를 했고요. 다시. 제가 쓰는 주계좌에서 다시 매수를 할 겁니다. 여러 계좌에 퍼져 있으면 정리가 잘안 되고 뭘 갖고 있는지 알 수도 없고 네, 아침에 BCNC가 한 주가 있네요. 왜 BCNC가 한 주가 아직 남아 있을까요? 스펙은 뭐 가격이 좀 내려오긴 했지만 아직은 네, 뭐 지수나 코스닥이나 코스피 지수 기타 네, 상장 종목에 비해서는 굉장히 평화로운 편이죠. 네, 마이너스가 없으니까. 네. 물론 장중에 매수를 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가 있을 수도 있고요. 저도 뭐 일부 마이너스가 조금 있죠. 네, 영상은 뭐더 이상 찍을 건 없을 것 같고요. 네, 뭐 여기서 마무리하고 네, 또 좋은 정보, 이벤트 소식 있으면 또 영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. 네,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네,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네, 고맙습니다.